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자본주의 시장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를 막스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사회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나오는 얘기인데요.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시장에 등장한 때를 막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시장에, 이데올로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반드시 얘기하고 싶어서 가졌는데요.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유통 혹은 상품 교환의 영역은 실제로 천부인권의 진정한 낙원이었다. 이곳을 지배하는 것은 오로지 자유평등, 소유, 그리고 벤담이다. 벤담은 이제 공리주의 철학자로 우리한테 잘 알려진 그 벤담입니다. 자유, 왜냐하면 어떤 상품, 예를 들어 노동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은 오로지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적으로 자유롭고 대등한 인격체로서 계약을 맺는다. 계약은 이들의 의지가 공통의 법률적 표현으로 드러난 최종 결과물이다. 평등. 왜냐하면 이들은 오로지 상품 소유자로서만 서로 관계하며 등가물을 서로 교환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자본론 서술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등가 교환의 원칙이 관철되고 있다라는 전제를 마르크스가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가 교환의 원칙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윤이 생겨나지? 이게 이제 마크스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본론에서 마크스가 규명하고 싶었던 핵심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 왜냐하면 이들 각자는 모두 자기 것만을 처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벤담. 벤담은 이 당시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이기주의 이데올로기를 마크스의 벤담이에는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됐어요. 근데 그 당시 마크스가 아마 접할 수 있는 벤담의 텍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여튼 다른 얘기고, 지금 벤담은 여기서 아담 스미스라고 봐도 됩니다. 벤담. 왜냐하면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하나의 관계로 묶어주는 유일한 힘은 그들 자신의 이익, 각자의 개별적 이득, 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발휘한 힘이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 사회가 전제하는 인간관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사회가 전제하는 인간은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 평등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당하게 소유한 물건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즉, 컵 사용하려고,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정당해서 가져 컵을 사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 이거면 됩니다. 파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하고 동양 사람인지, 박씨인지 김씨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서로 전제하는 인간은 뭐냐?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기가 정당하게 소유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와 등가 교환을 한 존재다. 이런 존재를 개인이라고 부르죠, 철학에서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 사회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데올로기와 다른 사회를 막상 한번 상상해봐요. 그게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공동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일하며 각자의 수많은 개별 노동력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스스로 인식하는 가운데 그 노동력을 지출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의 결사체를 상상해보자. 이 결사체의 총 생산물은 하나의 사회적 생산물로 볼수 있겠죠. 이 생산물 가운데 일부는 다시 생산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회적인 형태로 남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존재하는 기업들, 공장들, 이게 다 사회적인 거죠. 그러나 다른 일부는 결사체 구성원은 생활수단으로 소비된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수입들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들 각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 분배의 방식은 사회적 생산 조직 자체의 특별한 방식과 이에 상응하는 생산자들의 역사적 발전 수준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의 분배 방식은 뭐죠? 시장. 자본주의는 시장을 통해서 이 분배를 하죠. 그래서 위기의 가능성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사람들의 결사체를 생산해 봄으로써 가치의 본질이 뭔지를 상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생활과정, 즉 물적 생산과정의 모습은 그것이 자유롭게 결사한 인간들의 산물로서 그들을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통제 아래 놓일 때 비로소 그 신비의 베일을 벗는다.
이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통제, 이것 때문에 과거 소동구권에서는 통제 경제를 한 거예요. 시장을 없애고 배급을 한 겁니다. 사회적 분업은 안 없애면서 배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10명에서 한 10명 쓰고 우리 산악회 조직하자. 만들었어. 너 총무해. 회비 한 달에 10만 원씩 내기로 해. 우리 돈이에요. 10만 그리고 10명에서 100만 원 만들어서 총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총무랑 같이 등산 가요. 야, 총무 우리 배고픈데 뭐 좀 사 먹자. 아, 안 돼. 이 돈 이거 나중에 저희 가서 써. 총무가 배급하는 사람 우리가 다 10만 원씩 낸 건데 이걸 쓸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경우 여러분 많이 보죠? 소련에서 일어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통제가 일어날, 이건 어떻게 발생할까?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만약에 마크스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본론을 읽어가면서 알겠지만 자본론의 문제점에 따라서, 자본주의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면 상품 사회를 극복해야 하나? 시장을 없애야 하나?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통제는 어떤 모습일까? 소동구권은 배급하다가 망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통제 아래 놓을 수 있으려면 사회의 물질적 기초, 즉 일련의 물적 존재 조건이 필요한데 이 물적 존재 조건은 그 자체로 다시금 하나의 장구하고도 고통으로 가득한 발전의 역사의 자연 발생적 산물일 것이다. 정말 고통으로 가득하죠. 소동구권 얼마나 처절하게 망했습니까? 앞으로 이 과정은 더 진행될 겁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적 방식이 등장할 텐데 그것은 그렇게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통제가 인간의 자유의 억압으로 현상하지 않는 걸 거겠죠. 그래서 막스는 꿈꾼 건 이런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 보편적으로 발전된 개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본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어요.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자신들 자체의 공동체적 관계로서 자신들 자체의 공동통제에 두는 보편적으로 발전된 개인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발전된 개인들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산물이다. 이러한 개성, 즉 보편적으로 발전된 개인들이라는 개성을 가능케 할 능력의 발전 정도와 보편성은 바로 교환가치를 토대로 하는 생산을 전제하는데, 즉 자본주의를 전제해요. 이러한 생산은 개인의 자기 소유 및 타인으로부터의 소유의 일반성과 함께, 즉 자본주의의 부정적 현상과 함께 개인의 관계 및 능력의 보편성과 전면성 또한 전면성. 그러니까 사람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막스가 끊은 거 보면 아침에는 책 읽고 오후에는 낚시 가고 어떤 사람은 엄청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고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오후 또 주말에는 이렇게 자본론 공부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 전면성 알자이트이카이트. 사람이 이게 바로 계몽사상이 꿈꾼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완벽성을 꿈꿨어요. 인간은 모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게 인간의 자유죠. 그래서 능력의 보편성과 전면성을 내세운 겁니다. 이것 또한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린트리스를 쓸 때에는 48년 혁명이 끝나고 조용히 그 대영박물관에서 공부하면서 차분히 쓸 때입니다. 조급성이 없는 때죠. 그러다 나중에 노동을 해서 고타강령 비판 가면 또 달라져요. 막스의 얘기가. 그런 어쨌든 이런 이게 바로 막스가 꿈꾼 그 사회의 가능성이에요. 자본주의 시장 사회가 가진 긍정적 측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가 부정적인 면만 가진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통해서
아까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 이데올로기로 표현됐을 경우에 자유와 평등. 이 자유와 평등은 허상이지만 부르주아적 허상이라고 막스도 비판하지만 동시에 소중한 인류의 자산이에요. 이 자유와 평등을 우리가 버리고서 새로운 사회 어떻게 만듭니까?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어요. 만들어져야 생깁니다. 그게 바로 자본주의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사회가 가진 힘도 동시에 우리는 그 바라봐야죠. 자본론, 특히 자본 일건을 읽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철수고 강의할 때도 경철수고 읽지 말고 자본 일건 읽어라. 경철수고는 막스가 자본 분석,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다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읽지 말아라. 근데 경철수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막 떠드는 사람들, 소외개념이 대단한 것들, 소외개념이 다 나와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다른 형태로 나타나죠. 근데 그게 뭐 대단히 막 온 것처럼 그 심리학적 그 이 의미를 막 부과해가지고 막 얘기해서 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건데요.